우리 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 어린이들의 수가 37명이 있습니다. 37명인데, 이 친구들을 4명씩 팀을 짤 거예요. 4명씩 팀을 짭니다. 짜서 경기를 할 거예요.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몇 개의 경기 팀이 만들어지죠? 4로 나누니까 우리가 이걸 나누기 했었죠, 그죠? 총 9개 팀이 나오게 됩니다. 9팀이 나옵니다. 4팀씩 팀을 짜는 게 아니라 4명씩이죠, 그죠? 4명씩. 그죠? 9개 팀이 나오는데, 9개 팀을 하고도 한 명이 남죠. 그죠? 이럴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Q는 코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션트 Q. Q는 코션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목이라 그래요. 목이라 그러고 R은 리메인드라고 합니다. 리메인드. 이것을 우리말로는 나머지라고 얘기합니다. 리메인은 남아있다 말이에요. 리메인은 남아있다. 리메인더 하면은 나머지라는 거고, 코션트는 뭐 달리 뭐 어원을 찾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목이란 의미입니다. 목. 목과 나머지가 되는데, 이때 R은 반드시 0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목한 명은, 이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4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4보다 커버리면 안 되죠? 만약 4보다 커서 이게 5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때는 10팀과 한 명이 남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리고 0과 같거나 크죠, 이번에는. 보면은 같거나 크고, 이거는 작은 거잖아요. 같거나 크다는 것은 목이 제로인 경우, 즉 36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6명인 경우에는 9개 팀에다가 나머지가 0명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의 알고리즘, 디비전 알고리즘은 A equal BQ plus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Q는 quotient, R은 remainder. 이렇게 단어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코딩할 때, 프로그래밍 할때 항상 알고리즘을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많이 짜봤었죠? 그럼 프로그램을 짜는 것 방법, 그것을 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인데, 방법들은 방법인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